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박 기자, 참 긴 시간 동안 대장동 사건 이제 드디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제1야당 대표를 향해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굳이 구속까지 해야 하는 이유, 검찰은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선 검찰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임액만 4천억 원이 넘고요. 뇌물액수도 133억 원이나 되죠. 이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이어진 거대 권력형 비리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였다면 벌써 구속됐을 사안인데 야당 대표라고 봐준다면 그거야말로 특혜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뭐 배임액수를 지금 4천억 넘게 봤으니까 중대하다는 건 이해를 좀 하겠는데 증거인멸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증거인멸이라는 게 회유도 증거인멸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이 검찰은 측근들을 동원해서 이 공범 회유를 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복심인 정성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이 구속 중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전 부원장 만나갔고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 대표 수사를 염두에 둔 회유라는 게 검찰 입장이고요. 앞서 정진상 실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한 이 유동규 전 본부 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던가 또 이 대장동 개발 관련 문서가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버려진 채 무더기로 발견됐던 점 이런 것들도 모두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도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김철중 기자, 반면 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저 두 개의 검찰 논리를 지금 반박한 거죠? 네.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업은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사건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준 거라고 주장합니다. 죄가 되지도 않는데 구속 사유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증거인멸 역시 10년 가까이 지난 성남시장 때 일이라 인멸할 수도 없고 이미 검찰이 300번 넘는 압수수색으로 다 가져갔는데 무슨 증거인멸이냐 이런 항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구속 사유로 야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넣었다면서 이 역시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로 종사한 지도 수십 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영장 보다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박 기자 이 부분이 관심이 많았었어요. 대장동 사업 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분이 있다. 그 428억 원. 그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천호동 행위로 수익 428억 원에 대해서는요. 이 대표가 받기로 약속했다면 이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해당한다 이런 법조계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가 428억 약속 관련해서 자신의 발언이 허언이었다 이런 입장 굽히지 않고 있고요. 또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도 유동규 걸로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서인데요.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배경 사실을 적은 부분에만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조금 더 수사를 해보겠다는 거군요. 예. 자, 김철중 기자, 어쨌든요. 네.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이 운명의 시간 28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24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당초 합의한 28일에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당초 여야 합의 사항을 보시면요. 필요시 28일에 본회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 28일 본회의 개최가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 일정이 3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때 처리를 한다면 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날 이 대표를 왜 구속해야 하는지 국회에서 직접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 그 노웅래 의원 때처럼요. 이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회로 가서요. 이 혐의 또 증거 관계 등을 표결 전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자, 김철중 기자. 여당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인이 말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 네. 이게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본인 사건과 관련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야당 탄압이니 특권을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자진해서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뭐 부결을 자신하는 것 같은데 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무기명 투표인 만큼 100% 부결된다고 장담하긴 어렵지만요.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조차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으니 구속까지 시키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다만 조응천 의원처럼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박 기자, 만약에 체포동의안에서 부결이 되면 검찰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부결될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아직 남아있는 검찰 수사 부분들이 있잖아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백현동,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서요. 이후에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자, 김철주 기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 해도 뭐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됩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 심사에서 기각된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